오늘 우리 바울의 감사 한번 따라 합시다. 바울의 감사. 다섯 번째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어제는 12절로부터 후반부 뒤에까지 쭉 봤는데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 특별히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앞에서 이제 복습을 해보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그랬죠. 이게 1장의 포인트.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의 본이 됐다. 이 앞에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많은 칭찬을 해요.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 좀 시간이 되면 다시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근데 뒤로 갈수록 이제 새로운 설교가 나와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영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칭찬과 감사예요. 한번 따라 칭찬과 감사. 예. 뒤로 갈수록 영적 전쟁, 영적인 것에 재림과 또 하늘 소망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또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들의 뜻에 맞게,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막 이용하는 사람. 예수님이 언제 온다?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뭐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다 가짜예요. 아, 제가 어디서 계시를 들었다. 다 가짜예요. 왜? 하나님은, 보세요. 1절,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어느 시기인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언제 마지막 때가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림을 강조한 이단들이 주로 재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재림 얘기를 잘 안 해. 계시록을 가지고 하도 이단들이 많이 유혹을 하니까 일반 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안 해. 또 구원파가 너무 구원을 강조하니까 일반 교회에서 구원 얘기를 안 해. 구원 얘기 안 하죠. 또 뭐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 얘기 안 하죠.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니까 또 그 얘기를 해야 하네요? 아니, 괜히 오해받을까봐. 구원도 얘기 안 하죠. 재림도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잘, 윤리, 도덕적인, 그런 교훈적인 얘기만 하고, 말씀의 어떤 인사이트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거. 놓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계시록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감리교회의 그 주된 신학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론. 이 구원론의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보다 한번 따르자.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을 써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왜 안 쓰냐면 그것도 물론 교리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너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러면 구원의 확신 있다고 해서 맘대로 살아. 응? 너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천국을 당연히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했어. 마음 놓고 죄 짓고 마음 놓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도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린다 그랬죠. 그렇다고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신 있어. 그러나 늘 우리가 그 사람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누가 알아요? 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지 않은 자와는 다르죠.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죠. 목사님 11조
안 내면 지옥 가나요? 십일조 안 낸다고 지옥 간다는 성경은 없죠? 그러나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자들은 거의 다 십일조를 한다고. 그 말이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가나요? 아니, 주일 예배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날 교회를 가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싸우려고 논쟁하지 말고, 야, 너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가. 그러면 또 논쟁이 돼.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로마서에서의 구원받은 삶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너희도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의미가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닌데 처음에는 뭐 억지로 종이 됐을지라도 나중에 그가 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주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원하는 종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귀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귀걸이처럼 누구의 종, 무슨 가축들 마냥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종은 종인데 그 주인의 아들과 같은 권리를 가져요. 무섭죠. 주인은 주인, 종은 종인데 그 격이 다른 거예요. 일반 종하고. 자원하는 종이에요. 평생 나는 이 주인의 종으로 살기로 그냥 서원한 종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의 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뭐한 거예요? 자원해서 서원한 게 나만 그럴 뿐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 복음서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뭐하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림의 시기,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 무슨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막 몇 년도에 오신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미국에서 뭐 11월 뭐 며칠 안에 뭐 핵을 북한에서 쏜다, 그러면 안 쏘지, 그렇죠? 며칠까지 쏜다 그러면 북한에서 쏘겠어요? 안 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 언제 쏠지 모른다. 그러나 쏘긴 쏠 거다. 그러면 뭐 처음에는 뭐 11월 7일까지 뭐 핵실험을 할 거다. 핵을 뭐 지나갔잖아요. 아니, 이 북에서 핵을 쏠지 안 쏠지는 누구만 알아요? 응? 김정은만 알죠, 그러나니.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바이든이 아는 게 아니라 김정은 마음이죠, 그렇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야 핵실험해라 그러면 당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 마지막 때를 말해요. 종말의 때.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를 모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것도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시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 이제 몇 년 안에 세상이 끝날 거다. 몇 년 안에 뭐 종말이 올 거다. 그 몇 년 전에도 좀 저도 좀 의아했던 적이 있어. 그 당시 막 여기저기 기독교에서요. 북한이 그냥
그때 들었어요? 여기저기 막 국내 땅굴을 다 파놔가지고 몇 월 며칠에 땅굴을 파고 일시에 쳐들어올 거다. 에? 그래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북한이 땅굴 파가지고 막 그 당시 이게 막 싱크홀 이런 게 막 이렇게 건물 뭐 이렇게 땅 뚫려가지고 막 구멍 나고 이러는 거를 다 이게 북한이 소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에 에? 서울에 다 북한이 땅굴 파놨다고. 에? 아니 뭐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시적으로 막 북한군이 막 다 쳐들어오면 대한민국은 멸망당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미국으로 다 이주를 시키려고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다가 땅을 사놓고 기숙사를 사놔서 이제 대한민국이 12월 뭐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대한민국이 종말이 다가오니까 그 전에 11월 달에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에 오늘 어디 땅을 해놔가지고 다 접수받아가지고 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이야, 몇 년 전. 그 여자 전사님. 막 유튜브에 근데 속 돌아가 버렸어. 근데 주님 근데 그 당시에 그리고 주님이 안 왔어. 그러니까 또 계시가 바뀌었어. 아, 주님이 오려고 했는데 원래는 오기로 했는데 에? 너희가 뭐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오신다는 거. 그래서 좀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래. 미국에 다 갔어 언제. 그래서 다 집도 팔게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요 이게 재림이 너무 그런 이상하고 신비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 교회에서 재림이라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있다 없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주님이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너희가 언제 주님이 오시지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한번 따라하시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지 호기심 갖지 마. 때와 시기는 알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고 무감각하지 말라. 주님이 언제든 2절에 말했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뭐와 같이? 도둑같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너희들 도둑이 예고하고 오냐 말이야. 알지 못하고 오지 않냐. 주님의 날은 도적처럼 예측하지 못한 때 온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 보니까 신천지가 10만을 저기 해가지고 뭐 경기장에서 수료식을 한대. 대구 경기장 10만 명을 경기 스타디움에다 모아가지고 자기네들 그거 다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면은 뭐 끝난다 그런데 14만 4천 넘었어. 지금 20만도 넘어 신천지. 근데 안 끝났어. 그러니까 왜 안 끝났냐 그러니까 왜 종말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너 20만들 중에서 제대로 된 14만 4천이 있어야 된다. 아직 제대로 된 14만 4천이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말이 또 어때요? 싹 바뀌어. 처음에는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14만 4천을 채우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시다. 마지막에 온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채웠는데 20만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14만 4천이 있어야 돼. 어설프단 말이야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온단 말이야. 더 열심히. 그래서 그 시천지가 자기들 교리로 이만희가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1년에 12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12명을 전도해. 야, 그걸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 이단들의 교리와 이단들의 그 당시도 역사적으로 늘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 저들의 열심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좀 맞아요, 안 맞아요? 12명 전도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랬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 12명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는, 그 열정은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오히려 도전받을 필요 있죠. 뭐 그들의 교리는 틀린 거지만 그들의 열심. 우리가 그들은 임박한 종말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에 하에
그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느냐? 주님의 날은 도적처럼 예측하지 못한 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틀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허락된 범위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창세기 뒤를 보지만 요셉이 일부러, 그렇죠? 오늘 보면 되게 재밌죠? 일부러 그 딱 오른손을 생각해서 자기는 왼쪽, 요셉의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큰아들 둘째 아들을 야곱의 어디요? 왼쪽에. 그래서 오른손을 므낫세, 왼손을 에브라임에 얹을 거로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안수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는 요셉의 생각은 일부러 성경에 나와 있죠? 므낫세를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일부러 앉혔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X자로 딱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아,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게 므낫세랑 에브라임을 구분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오른손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잖아요. 그럼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딱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요. 내게 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 마이크를 안 쓰고 제 마이크를 써요. 이건 제 마이크니까. 제 마이크를 쓰는지 수요예배를 이제 두 달 정도 이렇게 부교육제를 설교하는데 다른 데서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날 어디 무슨 연합회가 있어가지고요. 장로님 오셨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혼났다니까. 오늘 누가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응? 왜 혼난지 아세요? 들고 했다고 혼난 게 아니라 들고 할 수 있죠. 뭐 다 들고 설교 많이 하잖아. 들고 했다고 혼난 게 아니라 축도를 제가 마지막에 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니까 이렇게 축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왜 저 목사가 왼손으로 축도하냐고. 아니 나는 그때 이게 뭐 오른손으로 뭐 어디서 뭐 오른손으로 축도하라고 뭐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나는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니까 자동적으로 축도할 때 무슨 손이 올라가요? 왼손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찾아오고 선임 전에 제 목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와가지고 뭐라 했다는 거에서 뭐라 축도를 왜 왼손으로 하냐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축도할 때는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이렇게 안 되니까요 내가. 이제 혼났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막 말 빨리해서 혼나고 막 해. 응? 처음에는 제가 그 주일날 새벽마다 이렇게 부교를 설교하는데 그 선교 목사님이 그래요. 진 목사는 왜 평소 목소리로 설교를 안 하고 왜 김선도 감독님처럼 설교를 해?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설교 안 되는 거 내가 이제. 그래요. 저는 하도 많이 그분 설교를 들어가지고 제가 본인 목소리로 해 이러더라고. 김선도 목사님 목소리로 내가 설교를 안 되는 거야 본인 듣기에 감독님 설교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야 그러냐 내가 뭐 알고 그 자꾸 보다 보면 따라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제일 잘 따라하는 게 아들이거든요 지금 감독 완전 똑같아요 모션까지 똑같아. 왼손으로 축도했다가 내가 혼난 적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손 바꿔서 축도하려니까 이게 보통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가 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손이잖아, 그렇죠? 오른쪽인데 이게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아, 저 목사가 왜 왼손으로 축도하냐. 아, 저 하여튼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므낫세를 무슨 손에 갖다 놔야 돼요?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왼손이 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팔이 주의 오른손이 뭔가 힘과 권세와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처럼 뭐 무슨 설명이 되어 있거나 일방적으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어때요? 더 큰, 더 많은 민족을 줄 것이고 동생이 형보다 어때요? 더 잘 될 것이고 동생을 막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은 자기가 둘째라서 둘째를 축복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또 분석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예언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거를 거기다가 왜 둘째가 더 복을 받는지 우리가 뭐 거기다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다의 큰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했어요? 죽였대.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안 나와 있어요. 둘째는 나와 있는데 첫째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알도록 한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허락된 이상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재림을 두려워하라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이단들이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두려움. 그래서, 너희들 공부할 필요도 없다. 뭐,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다. 주님이 언제, 뭐, 몇 년 안에 오실 거니까 뭐, 이래서 뭐 하겠냐. 시집가고 장가가서 뭐 하겠냐. 애는 뭐 하러 났냐. 그쵸? 다 삶을 도피하게 하고,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 올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해서는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주님의 재림, 또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날씨가 지난주도 따뜻했어요. 이번주도 따뜻해요. 비 오고 주일날 비 오고 막 그랬으면 좀 추워야 되는데 안 추워요. 응? 계속 그냥 이렇게 그냥 겨울이 갔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 저도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겨울이 그냥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응?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러다 봄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응? 또 나중에 춥겠죠. 눈도 오고.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지구가 사계절이 있고 이 지구가 돌고 이 우주의 모든 질서가 그냥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계속 돌아요? 돌다가 서요? 돌다가 서잖아요. 지구가 도는데 이게 그냥 지가 알아서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 거예요. 때가 이르면 어느 날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질서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질서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 무슨 영화처럼 진짜 우주에 어떤 떠돌아 나가는 행성이 별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응? 그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응? 종말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직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응? 어떤 행성이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그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어요, 그쵸? 예? 생각해보세요.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어요. 그 조금만 벗어나도, 그쵸? 아니, 그 돌리는, 살짝 그 휜 거 가지고도 사계절이 있는데, 응?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지구 궤적이 조금만 멀면 어때? 얼어 죽어. 조금만 가까우면 다 타 죽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게, 이 지구를 보호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아기가 막 나오는 것처럼 멸망이 이른다.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예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이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 어디 있지 않다? 어둠에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악한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뭐할 것이다? 임하지 못하. 너희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이죠.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해. 여러분, 그 열 가지 재앙,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다 같이 그 재앙을 당하지만 나중에 뒤로 갈수록 재밌는 게, 히브리인들이 모인 곳에는 재앙이 임해요, 아니면 아니면 애굽 백성들한테만 재앙.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날에 놀랄 일이. 자기들한테는 재앙이 임하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네.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왜? 5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이게 뭐예요? 뭐 낮에만 다니라는 얘기예요? 밤에는 뭐 집에 들어가는 얘기, 그 얘기 아니죠. 빛과 낮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어둠은 사단의 어둠의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점심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요. 집사님이 저한테, 아 목사님, 이게 창세기를 다시 공부해 보니까 이게 본인이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가진 게 더 많지 않아요? 바로가 가진 게 더 많지 않아요? 그러면 뭐 가진 게 없어서 축복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축복의 개념 뭐예요? 대를 이어서 그 계보에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에서도, 여러분, 땅에서는 얼마든지 부유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거기서도 왕이 나오고 큰 족속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많은 그런 보여지는 부귀 영화의 축복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 에돔 족속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롯의 자손들이 이방 민족이 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아 번성하고 잘되고 큰 민족을 이뤄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뭐가 돼요? 이슬람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히잖아요. 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제 그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37살 왕세자가 왔는데 그 사람 재산이 230조인지 2300조인지 내가 헷갈려. 그래요? 2800이죠. 나는 그걸 280조인 줄 알았다가 그 공이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 그게 그 오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강남 아파트 만 개를 살 수가 있대. 우리가 그냥 2800조 하면은 개념이 없잖아. 뭐 페라리를 뭐 억대를 산대나 뭐 3억짜리 차를 몇 개를 사고 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몇십 배가 되고 37살 그 왕세자 대통령이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우리나라 총수들이 와가지고 다 막 90도로 인사하고 막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개인 재산 2300조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어요. 그 홍해바다 옆에다가 그 아라비아 그 완전히 그 거기를 무슨 도시를 만든다고 우리나라 뭐 이번에 수주한 거를 이제 그게 이제 계약한 것만 40조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한 10%나 돼도 10%만 되면 다행이래요. 40조를 그 이제 MOU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슨 뭐 전 세계 부자면은 거기가 뭐 그 사람들 하나님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저기 이스마엘의 후손일 수도 있고 이게 이방 족속이잖아요. 이 땅에서 왕의 왕노를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뭐 하나님이 뭐 저런 사람들한테도 복을 주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뭐 또 수백조 수천조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편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들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호화 생활을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고 이분은 시편에 얘기하고 예언의 말씀.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호화롭게 누리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돈으로 피할 수가 없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떤 마술사가 마술로 돈을 버는데 공연을 해가지고 바울이 막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마술한 거랑 바울이 한 거랑 어때요? 차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울한테 가서 마술사가 저 바울 선생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좀 당신 하는 거 나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성경에 나오죠? 당신이 그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지금 이런 기술들을 내가 얼마든지 뭐를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당신의 그 영적인 그 힘과 권세를 나한테 전수해줘라. 아 이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얘기한 거죠.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도 좀 병 고칠 수 있고 나한테도 좀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 쫓고 얼마나 멋있어. 사람들이 몰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줄로 아느냐.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라 그래.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 그래. 네가 감히 네 생각 자체가 악하다 이거.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악하다.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속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얘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어찌하여 너희가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뭐 그걸 어떻게 알아서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러시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얼마나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나 그들의 소속이 어디냐.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단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되고 안 되냐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속.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 믿어도 내 후손들이, 응? 마귀에게 속하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응? 응? 세상에서 좀 출세 못해도 하나님께 속한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응?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얘가 마귀에게 속한 자야. 그거는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응? 지금 뭐 신천지가 뭐 거기서 막 뭐 수십만 명이 모이고, 예? 거기서 막 응?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 쟤네들이 한번 무슨 코로나 때인데 어떻게? 응?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이. 응? 예수님께 속했어요? 불쌍한 거죠.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게 다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 간 사람들인데. 이단에 빠졌어.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모인다. 그게 뭐 부러운 거냐고요.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소속이 어디냐. 누구에게 속했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냐.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속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나 혼자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내 자녀, 내 자손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애들 데리고, 원당에서 애들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오, 그 막내 서유리가 걔가 찬양을 보고 차에서 혼자서 막 불러놓고, 야, 쟤는 무슨 찬양가수가 되려고 그러나. 꼬마애가 막 찬양, 내가 오늘 집에서 막 녹화했어. 막 너무 막 신기해가지고. 너무 막. 근데 그, 제가 봐도요, 그 애가 그냥 장난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막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 게 내가 느껴져. 응? 그 아이라도. 그러면요, 야, 주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응? 야, 야, 진짜.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냐, 이게 좀.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 후손들을 축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은 잘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그러나 앞으로도 너희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뭐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오히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 주님께 속해. 너희가 오늘 5장 5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이게 소속이야. 빛의 아들이다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뭐예요? 속하지? 이 어둠이 뭐래? 사탄 마귀. 어둠의 영, 악한 영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것으로 감사하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속해.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야, 정말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왜? 사탄 마귀가 얘네들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도록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아이들을 마귀의 관심 뭐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마지막 때가 이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근신하라.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이 뭘까요? 군인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보초를 서잖아요. 계속 보초를 서잖아요. 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보초 서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무지각, 무의지, 무감각. 영적으로 말, 영적으로 무지각,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의지, 아무런, 무방비한 거예요, 그냥. 또, 무감각 뭐예요?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의지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감각도? 이게 뭐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가?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철저한 대비를, 준비를.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준비가 돼. 이것이 재림을 대비하는 삶이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잠자고 있지 말아라. 무감각하지 마라. 깨어 있으라.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건을 쓰자.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너희가 영적전쟁을 신발과 뭐 투구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똑같은 얘기. 지금 에베소서와 똑같은 말씀.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을 해라.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철저하게 대비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다 잘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의 중요한 설교예요. 바울의 감사. 너희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 오심을 생각하라.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 그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그래서 아까 구원의 완성이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끝까지 구원의 진정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멸망에 빠지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어때요?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지금 뭐 해야 돼요? 감사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건 제가 아까도 잠깐 찬양하다가 간증을 했지만 진짜 제가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그 97년 2월 달에 그 찬양 월십 세미나를 안 갔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쉽게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아마 내가 음악 선생님이 됐을 것 같아. 학교에서 애들 음악 가르치고 딱 나랑 맞아 내가 보니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음악 선생님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 그게 딱 밑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그러다가 이제 공천 받고 시의원, 구의원 아 이런 거 하면 딱 맞아. 그런 거였을 것을.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거 저 쉽게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그러죠.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새벽 기도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 목사니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가요. 가끔 그러죠. 야,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너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또 제가 또 예배를 좋아해요.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맨날 설교 길게 한다고 혼나고 찬양 길게 한다고 혼나고 막 그랬지. 짧게 한다고 혼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은 다 진노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 기어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다. 그래서 10절, 10절 11절 주저보고 마칩시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러움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살아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우리는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니까.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언제 마지막 종말이 온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시고 서로 권면하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협력하라, 덕을 세워라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정말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어떤 감사를 가져야 되는지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소서. 주님.